자, 기도하고 먹어요 그럼. 응? 하나님 오늘 또 야외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맛있는 거 준비한 강수 권사님이 만드는 행복하겠죠. 오늘 또 이 맛있는 거 저거를 먹고 힘을 얻어 남은 인생 주님 가운데 사인 받고 쓰임 받는 주님 꿈들이라고 원할 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그렇습니다. 아멘. 아멘. 흔들어 흔들어야 돼. 흔들어 흔들어. 자, 드세요. 물에 넣지 않아도 상가 어디 갔지? 여기 있어. 여기. 네. 네. 오늘은 야외 나왔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네요. 햇빛도 따사롭고 이렇게 간식을 준비해서 우리 권사님하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너무 좋네요. 오렌지 드세요. 하나님 만나주는 때도 오늘 까마귀가 깎아오는 사랑 좀 주시고 까치 깎았다는 방광 선생님 좀 주시고 사전입니다. 편의점 맛있네요. 여기 숟가락이 숟가락이네. 맛있군요. 파래는 거요? 파래, 물파래. 물파래. 이렇게 풀어가지고 이제 거기다 가루만 이렇게 가루만 아니고. 무신가루는 많이 있어서 간장 하나 한 것도 안 하죠. 집에서 왜 휴지가 그냥 신경 만드는데 여기 오니까 휴지를 안 가져가지고 아예 한 번도 그 목사님이랑 보내고 가을 한 번도 나갔거든 그쪽에서 나 혼자 하고 준비하고 꽉 무엇이 하나 빠져서 그거가 사야 그래서 오늘 컵도 따뜻한 거야 휴지도 미니지도 해야 되고 따뜻한 거야 그것보다 조금 높죠. 아니, 순간은 뭐 그만 먹을 거 자기가 비싸고요. 그것도 춥지만 않을까? 끝나 봐. 이해가 돼. 큰 거서 안 되는데. 정말 조그만 대박이다. 조금 사는데요. 얼마 정도? 조금만 게 조금만 게 자기가 쓸 것 같아요. 큰 거 있는 거랑. 그냥 뭐 꽃피를 사는 거 막 이렇게 해주고 그냥 조그맣게 아시면 좋겠어요. 몇년간 불만 나갔지 그 구려는 아이가 돈 쓰고 돈 좀
시간 했대. 주인한테 전화한 게 주인이. 면허 우리 뭐 없어라. 그만 안 돌아가고? 그럼 저거 명령심만 오잖아. 잠신다고 한 동안 또 전세를 하더니 아무것도 없어. 이틀을 다니고 있다니 마지막에 진짜 꽉 채워놓고 한대. 아우.